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는 모두 1,662곳. 이 모든 출입구의 반경 10m 이내는 지난 5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됐습니다. 서울 노량진역. 금연구역이 되기 이전에는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네,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아직 많이. 아,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좀 좋아요. 전에 비해서는 줄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대놓고 피는 사람도 많았는데 숨어서 피거나 아니면 눈치 보고 좀 멀리 떨어져서 피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넉 달에 가까운 계도와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인식도 차츰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무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좀 흡연은 금지되어 있는데 10m, 10m. 네, 10m. 그건 알아요. 제가 10m 넘는다니까? 민망한 듯 발뺌을 하고 금연 표시 바로 앞에서 흡연을 하면서도 그 금연구역인 거 알고 계세요? 몰랐다며 슬쩍 자리를 뜹니다. 역 출입구입니다. 반경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눈에 띄기 쉽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몇 발짝 가보면요. 네, 분명 10m가 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흡연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하지만 달력이 9월로 넘어가면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적발 시엔 최대 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 조례로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지난달 기준으로 총 16,900여 곳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가 7,000여 곳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건물 주변 2,100여 곳, 지하철역 출입구 1,600여 곳 등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